자, 이제 모션 스터디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모션 스터디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여기 보면 거리 한도들이 좀, 그 모션 스터디에서 에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셈블리에 들어가서, 요것만 있죠, 여기. 요게 한계 값과 이제 최대 최소 값에 좀 미묘하게 물리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거리 한도를 일단은 억제시켜 놓도록 합시다. 저장. 다음에 핑거 실린더도 마찬가지예요. 핑거 실린더도 열기로 들어가가지고 메이트에서 거리 한도를 기능 억제를 시켜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션 스터디로 갑시다. 여기에는 모션 스터디를 클릭합니다. 자, 타입이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과 기본 모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애니메이션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모터 명령을 클릭해서 이제 천천히 구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모터 명령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선형 모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모서리를 이렇게 딱 클릭해요. 자, 그리고 나서 살짝 내린 다음에 자, 모션 타입을 정속이 아니라 거리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거리는 자, 10mm 그 다음에 시작 시간은 2초, 지속 시간도 2초로 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자, 모터 명령을 마치고 자, 그러면은 이 시작 키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자, 시작하는 2초대로 가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자, 4초대로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붙여넣기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조명 끄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키가 움직이는 공간이 여기까지만 이제 바뀌어버리죠. 자, 그리고 자, 다음 한번더 합시다. 다시 한번 모터 명령을 클릭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에 선형 모터로 가고요. 자, 이번엔 바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자, 여기 방향 반전 눌러서 화살표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자, 쭉 내린 다음에, 자, 모션에서 거리로 한 다음에, 움직일 거리는 10mm, 자, 시작 타임은 5초, 지속 타임은 2초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요거를 좀 옮길게요, 이렇게. 쭉 옮겨가지고, 갈색 바의 범위를 좀 크게 한 다음에, 선형 모터 2번을 이렇게 옮겨서, 자, 5초로 오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5초에서 지속 시간 2초니까 7초겠죠? 이쪽까지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이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조명 끄기 하면은 자, 이렇게 키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버튼 눌러가지고 자, 여태까지의 모션을 자, 해석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이 끝났으면 재생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대로 움직이게 되죠? 자, 이제 실린더를 구동해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모터 명령을 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선형 모터로 타입을 바꾼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를 선택해가지고 아이고, 방향 반전. 자,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 쭉 내려서 모션 타입을 거리로 하고, 자, 그 다음에 거리는 100mm, 시작 시간은 8초,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은 2초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요 바를 뒤로 좀쭉 빼가지고, 자, 한계를 좀 늘어놓은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 타임이 8초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 10초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이 부품을 선택, 이 키를 선택해서 조명 끄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모터 명령을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선형 모터, 이번에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방향 반전 버튼 눌러서 모션을 거리로 한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시작 시간이 10일,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2초 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를 11초로 이렇게 옮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그 다음에 13초로 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그리고 이 키를 조명 끄기 해가지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션 해석. 자, 그러면은 이게 오므려지고 벌려지고, 그 다음에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자, 이렇게 모션 해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됐으니까 이제 우린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좀 해볼게요. 애니메이션을 이제 여기 멈춰 있으니까 좀 지루하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줌인 위치까지, 자, 시간발을, 자, 이렇게 여기를, 자,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과 카메라 뷰요 항목을, 자, 마우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뷰키 작성 안 함이 눌러져 있는데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확대시키면은, 자, 그렇죠? 이렇게 확대시키면은 키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로 보여지게 할 거면은 이 상태에서, 자, 방향과 카메라 뷰, 뷰키 작성 안 함을 다시 누른 상태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시간대를 여기로 옮기고, 여기를 이때로 옮기면은, 이 타임에 애니메이션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2초 때, 잠깐만요. 멈춤. 2초 때요 끝나는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자, 핑거 실린더가 닫힌 시간이 요 시간대죠? 여기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실린더가 하강하는 시간대로 타임바를 끈 다음에, 여기서, 자, 뷰키 작성 안 함을 다시 체크 해제를 하고요. 이 상태로, 자, 화면을, 자,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가 작성이 되죠? 키가 작성이 됐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뷰키 작성 안 함을, 자, 누르면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모션 해석을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모션 해석을 다시 해봅시다. 자, 이렇게 확대된 다음에 오므려졌다, 해졌다, 끝나면 자, 확대되고 내려갔다, 자, 올라갔다.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자, 이 파일 이름, 자, 파일 이름하고 이미지 크기와 종이인비, 초당 프레임을 정한 다음에 확인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압축 프로그램과 프레임 수를 정해주고 확인. 자, 이거를 다시 계산 하겠냐고 물어보죠. 한번 다시 해주죠, 뭐. 자, 이렇게 쭉 저장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캡처가 되면서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끝났으면은, 자, 이거를 이제 이드로잉으로 한번 내보내서, 이드로잉이 뭐냐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솔리드웍스가 없어도, 이 파일을 열어서 볼수 있게 해준 뷰어입니다. 자, 그래서 풀다운 메뉴에서 파일,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드로잉으로 파일 게시를 클릭합니다. 자, 저장하겠습니까? 저장하죠, 뭐, 어차피 용량 별로 안 됩니다.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죠? 다음을 눌러가지고, 뭐,
써줘도 되고, 뭐 나중에 등록을 해가지고, 자, 이드롱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환경이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도 솔리드웍스와 똑같이 화면 제어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 화면 제어가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단면을 이용해서 단면을 움직여서 단면을 볼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좌측에 애니메이션 바를 누르면은 이 모션 스터디가 있죠. 플레이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모션 스터디가 됐던 것을 우리가 직접 여기서 화면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 컴퓨터에 이드로잉이란 프로그램이 이제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실행 파일을 읽게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했는데 파일 형식을 요걸 하지 말고 자, 이드로잉 실행 파일 이두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64비트 그러니까 이 이드로잉 파일을 여는 컴퓨터가 64비트면은 64비트 실행 파일로 하고 32비트 컴퓨터에서 열 거면 32비트 실행 파일을 하면 됩니다. 이 컴퓨터는 64비트니까 64비트로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자, 이드로잉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걸 한번 꺼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자체 실행 파일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모션 스터디와 이드로잉으로 내보내기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